후보님. 그 기자 생활 31년 하셨죠? 네. 저 마이크를 좀 이렇게 갖다 주시죠.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개인적인 친분도 있으시고요.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. 우리 저 법조 언론인 클럽 하시고 법조 기자도 또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대선 때 이 저 자문을 요구하거나 참여를 해달라는 요구를 못 받았습니까?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그런 요구나 뭐 요청을 받은 간접적으로 받았습니까? 그러면 그 캠프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뭐 그런 말은 있었지만 저한테 직접적으로 제의를 한 사람은 제가 없었습니다.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한상혁 이사장 사임 해임 그다음에 남영진 이사장 해임 김희철 사장 해임 윤석열 이사 해임 이 모든 과정의 종착지가 우리 박민 후보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. 우리 박민 후보께서는 문화일보에서 31년을 근무하셨고 관음클럽 총무도 하셨고 언론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그걸 또 명예롭게 알고 계시는 걸로 생각합니다. 그런데 우리 박민 후보의 미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사장 되시는? KBS를 공영방송의 제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정상화시킨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간단해요. 윤석열 정부,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KBS 빨리 장악해라. 그리고 정권을 비호하고 방어해라.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이 손에 피 묻히는 일을 지금 박민 후보께 맡긴 것 같습니다. 들어가시면은 그동안 이 저 KBS 이끌어왔던 경영진들 비롯해서 다 이제 징계해야 되고 잘라야 되고 찍어내야 되고 이 역할을 하시려고 지금 이 자랑스러운 언론인 31년의 경력을 바꾸시겠습니까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직 취임을 안 해봐서 구체적인 내부 사정은 취임 모르... 전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. 취임 전이니까. 지금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이 해야 될 일이 뭔지 그 미션을 잘 모르시겠습니까? 저는 저 나름대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. 이 보니까 우리 저 후보가 되시면서 지금 뭐 이 논란에도 올라왔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도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.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본인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아닙니까?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죠? 제가 자문과 관련해서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. 하나는 청탁금지법에도 8조 3항 3에 명시되어 있듯이 정당한 권한 이야기 하시는 거죠? 네,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계약에 그 따라서 그 정당한 권한에 대해서 그 이 판단을 국민 저기 저 권익위원회 받았습니까? 네.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권익위에서는 그런 유권 해석을 해줄 수가 없다 그래요. 전화로. 당시는 김영란법 소위 청탁금지법에 대한 판례라든지 사례가 충분히 축적돼 있지 않아서 법률이나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은 그거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 이렇게 돈을 얼마를 받았는데 그 얘기도 안 하셨다면서요. 500만 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. 아니, 당시 질문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문의를 할 때는 그 담당자 그런 어디다 하셨습니까? 당연히 권익위에 했죠. 권익위 어디다 하셨습니까? 권익위에 전화해서 제가 전화를 몇 번으로 하셨어요? 그때 전화번호는 기억하지 못합니다. 예, 전화를 두 가지를 전화가 있는데 전화를 하실 수는 있어요.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유권 해석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 권익위원장 그다음에 담당 과장 답변입니다. 실제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. 그때는 아직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고 자문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문 내역이나 그 자문료를 가지고 자문할 수 있는 상황이 그 아니었습니다.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를 근거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. KBS 면접 과정에서 먼저 말씀을 하셨잖아요. 이 근거가 있냐? 그랬더니 유권 해석을 받았다. 그럼 유권 해석 자료를 내라. 그랬더니 유권 해석 자료는 없다. 전화를 했다.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. 다른 사람이 물어본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 판단하시는 유일한 근거가
유권 해석을 그때 받았다 아니면 상담을 했다 이 내용인데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. 저는 당시 상담을 했고 그 상담에 근거해서 계약을 체결했고 그러나 상담의 여부에 상관없이 제가 예. 자문을 하고 나서 그 받은 1년의 계약이나 금액이 그리고 법이...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리고 경영실적평가 혁신방안을 이제 이 내셨는데 그 부분에서 거번유착 오보 서울시장 선거 생태탕 보도 윤지호 허위제 제보 제출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 이런 이 가짜 뉴스로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. 그렇죠? 네. 근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박민 후보자가 사회부장으로 계실 때 보도한 내용들이 굉장히 오보가 많았습니다. 예를 들어가지고 대표적인 오보 사례로 유우성 씨 북한 사증 위조했다. 이 보도 2014년에 있었거든요. 그게 문화일보 1면 10면 기사를 통해서 사증의 위조 가능성을 보도를 했어요. 근데 이 부분이 명백한 오보라고 서울중앙지법이 판결을 해서 300만 원 지급하러 판결을 했습니다. 이런 보도가 이게 재판부의 이야기는 원고의 명예를 명백하게 훼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그 당시에 사회부장이었는데 유명한 오보가 또 있습니다. 백년전쟁 감독 국가보안법상 이적표물 배포 등 혐의 보도. 이 부분도 문제가 있었고요. 부서진 화장실 문짝이 청계산에서 떨어졌는데 이걸 또 무인기 이번엔 청계산. 문화일보 1면 기사입니다. 세월호 학생 전원 구조. 아니요. 예, 생방송 중이라 가지고요. 예, 보충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런 오보들이 바로 우리 박민 후보자가 재직하고 계실 때 있었던 거거든요. 이 차이가 뭡니까? 왜 이런 오보들, 이런 가짜 뉴스들이 자, 제작 시절에는 자, 정리해 주시고요. 많이 보도가 됐는데 KBS에서 했다는 이 보도하고 문화일보의 보도의 텐데 자,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. 네, KBS에서 제가 적시한 보도는 그 사안 자체가 선거라든지 주요한 국정 전반의 현안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도 사안이었고 제가 사회부장 때 했던 오보들은 물론 오보에 대해서 뭐 잘했다고 팔을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적 반향이 적었고 자, 제가 자, 3년 동안 3년 동안 사회부장 했습니다. 자, 유영찬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